전세 시세가 기존 보증금보다 낮은 역전세 위험에 노출된 가구는 전체 전세 가구의 절반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정부는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기 위해 대출을 받는 경우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는데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나는 돈을 또 더 빌려서 또 다시 이렇게 투자를 해야지 라고 악용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한 우려가 있더라고요. KBS 의료진단 라이브에 출연한 추경호 부총리는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목적에 한해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에서 직접 살펴가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조치까지 보완해서 할 예정입니다. 구체적으로는 계약서로 검증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차액에 관한 부분에 한해서 저희들이 계약서를 확인하면서 할 거고 투기 목적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하는 부분도 철저히 점검 확인하면서 금융당국은 금융기관에서 계약서로 전세금 규모를 확인하고 그 규모 안에서만 대출을 해주되 세입자에게 직접 돈을 돌려주는 방안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물가 관리와 관련해서 추 부총리는 라면값의 경우 재료값이 오를 때는 오르고 내릴 때는 그대로라고 지적했습니다. 국제 밀가격이 좀 내리고 했으면은 적정하게 소비자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그런 노력도 좀 필요하다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부총리는 정부가 가격을 통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도 소비자 단체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주면 좋겠다고 밝혔습니다.